Think back to when you were a kid. 어디까지 가서 생각해봐요. 네, 여기가 to가 전치나지. 전치가 뒤에 명사절일 수 있죠. 의문사는 명사절 접속사 될 수 있대잖아, 그치? 네가 어린이였을 때까지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봐. How did you play? 어떻게 쳤니? 어? 어떻게 놀았니? 어, 어떻게 놀았니? 어,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상상력을 사용하는 것이 만들었냐? 그치? 널 뭐하게? 어? 널 느끼게 만들었냐? 어렸을 때 니네 상상력 많이 쓰지 않았냐? 어떻게 상상력을 쓰면 널 어떻게 어떤 느낌 들게 만들었냐? 간접적으로 말하는 거지. 상상력을 써라. Being imaginative. 상상적으로 되는 것은 gives. 준비. 누구한테? 준비. 뭘요? Feeling. 느낌인 거? 느낌을요. 어떤 느낌? Happiness. 어, 행복이라는 느낌을 주고요. 그리고 또 뭐예요? 기부에 S부터 Z가 똑같이 더해줍니다. 신남을요. 우리의 삶에 신남 세나. It's time to get back. 지금 다시 의미가 없죠. 갈 시간이래요. 어디로? 그러한 감정들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행복과 신나는 이런 감정을 말하는 거겠죠. 그치? If you can return to the joyful feelings, 만약에 네가 뭐 할 수 있으면? 되돌아갈 수 있어. 어디로? 그런 즐거운 감정으로요. 어떤 즐거운 감정인데요? That you had, 네가 가졌던. 뭘 통해 가졌던? 그 놀이를 통해서. 어, 놀이를 통해서 당신이 가졌던 그런 즐거운 감정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You will find. 찾을 거예요. 아, 찾을 거. 배디어를요. You feel happier about yourself. 행복해지고. 어, about yourself. 아니, 너 자신. 네 자신에 대해서 더 행복해진다라는 거를 알게 될 것이야. You can use. 너는 사용할 수 있게. Your imagination. 너의 상상력. To write books or back something. 그 책을 쓰는 일. 그치. 책을 쓰는, 그리고 무언가를 발명하는 상상력을 쓸 수 있다는 거지. There is no end. 그쵸. 그치. 그 다음 또 to 전치나지? 그러니까 의문사가 또 접속사로 쓰인 거죠. 명사를 접속사. How creative. 근데 여기는 뭐야? 뒤에 형용사들을 쓰니까 이걸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얼마나라고 해야 돼? 얼마나. 어, 얼마나 상상력이 있는지에 끝이 없다. 상상력이 있게 되는지. 누가? You can be. 그러니까. 너가 될 수 있는지. 됐어? 네. 너가 얼마나 상상력 있게 될 수 있는지에는 끝이 없어요. 여기 구문 중에 원래 you can be creative지? 그게 맞는 걸 거 아니야, 그치? 너는 상상력 있게 될 수 있다. 근데 그거를 how가 가져간 거죠. 크리에이티브를. 아. 언제? When you move into, 너가 들어갈 때 어디로? 상상력으로 들어갈 때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상상력으로 들어가면 너는 한없이 끊임없이 크리에이티브 할 수 있다고. It will also keep you focused on. 이것은 또한 뭐 해주네? 유지해줘요. 누구를? 너를 뭐하도록? 초점 주죠. 네가 피핀 거지. 초점을 맞춰 진 거죠. 아, 맞춰 지죠. 어디에 초점을 맞춰줘요? 컴플레이닝. 완주하는 거. 치, 뭐를 완주해요? 일들을요. 어디에 있는 일들을요? 그 손에. 그럼 직접 하고 있는 일들을 네가 끝내는데도 집중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PP야. 왜? 이유가 뭔데? Imagination makes everyday task more interesting. 상상력이라는 건 만들어주는 거니까 모든 일들을요. 더 어떻게? Interesting. 흥미롭게. 흥미롭게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어렵지 않았어요. 그쵸? 네, 지금 꽤 쉬워져. 네. 그치? 안 줄게, 일단 끄고.